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중국이 11년 만에 마이너스 물가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디플레이션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중국 내 대부분의 분석은 낙관적입니다. 그동안 아프리카 열병으로 인해서 한때 20%가 넘게 가격이 올라갔던 돼지고기 가격이 이제 정상화되면서 물가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죠. 그래서 중국 경제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줄리안 에반스 프리처드는 11월 중국 소비자 물가의 하락은 거의 전적으로 돼지고기의 공급 체계가 개선이 됐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맥쿼리 캐피탈의 래리 후 같은 경우는 중국 경제는 여전히 호황에 속하고 중국의 중앙은행이 이번 물가가 마이너스가 됐다고 해서 경제 운영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 같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전 인민은행 총재였던 쇼 샤오찬은 이런 소비자 인플레이션 지표가 자산의 가격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실상 부동산과 같은 자산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함으로써 이번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죠. 중국과 미국의 여러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번 중국의 마이너스 물가 현상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 미국의 이코노미스트들의 분석은 중국 경제가 무슨 큰 문제에 닥친 것이 아니고 이번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가 된 것은 대부분 돼지고기 가격이 정상화되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죠. 그렇지만 제가 이 소비자 물가 지수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니 저로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우선 비식품 물가 지수도 계속 하락을 해서 11월에는 식품 물가 지수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자 물가 지수 하락을 대부분 돼지고기 가격 때문이다 이러기에는 설명이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로서는 이러한 물가 하락은 확연하게 민간 소비 능력의 경고등이 켜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1월 수치로 발표한 공업기업 통계를 보면 비록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가격이 아직 낮은 상태이긴 하지만 상품 가격, 원자재 가격이 모두 하반기 들어서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 국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는 마이너스로 떨어진다. 동기 대비, 전월 대비 모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는 것은 보다 큰 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공업 생산자 출고가 가격, 공업 생산자 구매 가격 모두 하반기 들어서 가격이 회복하고 있고 특히 전월 대비한 가격 추세를 보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산 쪽에서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적어도 줄어들고 있지는 않다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는 내려가고 있으니 그렇다면 이런 생산에 대한 수요는 민간 소비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왔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다른 곳이라고 하면 국내에서 본다면 공공수요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수출 수요가 많이 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을 것입니다. 이 물가 변화의 품목별 동향을 보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교통 및 통신 분야는 리커창 총리의 정책으로 인해서 가격 인하가 단행됐었죠. 그래서 요금이 인하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3.9% 하락된 숫자를 보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식품, 담배, 그리고 거주비용, 그리고 의복의 순으로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의료, 그리고 문화 오락 쪽이 가격이 올라갔죠. 이것은 사람들이 이번 질병 사태로 인해서 바깥 활동을 하지 않고 주로 집에서 그리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소비를 했다고 생각하면 납득이 됩니다. 전월 대비 물가 동향을 보면 중국 정부 해석대로 식품 및 담배류가 마이너스 1.6% 가격 하락을 보였죠. 그 외에 문화 오락, 교통통신의 순으로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의류 가격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제 이번 질병 사태가 통제가 되면서 사람들의 바깥 활동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그런 표시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 발표 통계대로 곧이곧대로 해석을 하자면 중국이 이번 질병 사태를 통제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되찾으면서 전반적인 소비 위축 상태에서 아직 완전히 예년 상태로 회복한 것은 아니지만 외부 활동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중국 정부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해석은 그렇다면 소비자 물가가 시간의 경과와 함께 상승을 해야지 왜 시간의 경과와 함께 하락하고 있는가? 이것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물가 하락은 돼지고기 가격만 하락한 것이 아니니까요. 더구나 최근 2년간 중국 정부는 엄청난 규모의 통화 완화 정책을 줄곧 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해석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지만 완전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은 국내 가구 소비 능력의 저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질병 사태로 인해서 기업들의 조업 상태가 위축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실업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지난 1년간의 중국 정부 통계 지표에서도 나타난 사실이죠. 그러므로 실업 사태가 1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중국 정부가 2년 동안 시행해왔던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봐서 돈이 소비자들, 그러니까 가구 쪽으로는 돌지 않았다는 뜻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갔을까요? 역시 부동산이라든가 주식 같은 이런 자산 쪽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언제나처럼 정부가 대량으로 통화를 풀면 그 돈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 특정 계층, 가진 사람들의 손으로 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실업률을 보면 예년 대비해서 2배 이상으로 지금 높아진 상태고요. 금년 하반기가 상당히 진행이 되면서 점차 회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일단 정부 통계는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실업이 해소됐다는 지표는 사실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중국 정부의 그 샤오캉 사회 건설을 선포하기 위한 행정행위가 많이 개입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심이 좀 드는 것이고요. 100번 양보해서 아, 이 실업률은 제대로 회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사람들이 취업하는 취업 직장 수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지만 직장에서 받는 급여, 그러니까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달리 해석하면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봉급을 조금만 줘도 그 직장에 가서 일을 한다는 뜻이죠. 아마도 이것이 진실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SNS를 보면 최근에 자기의 급여가 너무나 적다고 한탄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급여 명세서를 SNS에 올려서 이번 생에는 틀렸어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올리는 젊은이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중국 인구의 95%가 월 수입 5천 위안 이하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취업은 잘 안 되고 취업이 돼도 급여가 적고 질병 사태는 안심할 수가 없고 부동산 가격도 불안하니 사람들이 소비할 생각이 안 들고 만일을 위해서 돈을 가지고 있으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질병 사태도 이번에 다시 청두에서도 재발을 했는데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다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안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의 이 선전의 힘, 이것이 매우 크죠. 중국의 어지간한 도시들은 이미 거의 일상을 많이 회복한 그런 모습입니다. 현대사회의 경제는 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일반 경제도 논리가 아니라 심리다.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중국 정부는 수출이 호조이고 생산도 호조이고 외화도 문제가 없다는 이런 소식을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밝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에 대한 예측치가 조금씩 나오는데 이것이 또 대단한 낙관적인 숫자로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대부분의 전문가나 연구기관에서 내년도 중국 GDP 성장률의 예상치는 낙관적으로 보는 견해는 6% 정도,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가 5% 정도, 그리고 대부분은 5.5% 정도를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30일에 중국은행연구원에서 발표한 내년도 중국 GDP 성장률 예측치는 7.5%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러더니 신화사가 12월 9일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 내년도 중국 GDP 성장률은 10%가 될 거라고 이렇게까지 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선정적인 보도 내용은 공신력이 아주 높은 기관에서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특성상 이렇게 최근 들어서 내년도 경제 성장에 대한 낙관치가 점점 높게 나온다는 것은 중국 정부의 입장이 내년도 경제 성장이 잘 될 것이고 중국 경제가 굉장히 낙관적이다. 이런 메시지를 중국 사회에 던져주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죠.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실제 모습, 진실된 모습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외부인으로서 중국의 경제를 예상하고 예측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하나의 큰 이슈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은 상당 부분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시장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시장이 주동적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예상하는 이제 그런 프레임에서 언제나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중국이라는 사회, 중국이라는 경제체제는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 공산당이 여러 가지 정책과 수단을 동원해서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시장이 오토마타를 가지고 자기가 돌아가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파악하는 우리 관점은 중국 경제의 실체에 다가서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중국 경제에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중국 공산당이 언제든 개입해서 이런저런 수단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나라나 서구 자본주의 시장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예측을 할때잘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중국은 내년부터 쌍순환 경제를 시작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정책 목표 중에 하나가 수년 내에 중국의 내수 소비를 2배로 올리겠다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인지 그리고 이 어려운 과제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수단을 동원할지 정말 궁금하죠.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